이 친구가 아이스 하키를 했었대. 전 근데 그거를 골프에 접목하니까 그냥 찍어치는 슬라이스 슬라이스 나고 엄청나게 끌고 왔었어. 이렇게 해서 치더라고. 260까지는 간다 그지? 어우 많이 늘었는데? 아무튼 10회 차? 10몇 번 배웠죠. 우리가 요즘 하는 게 뭐야? 텐션을 계속 잡고 뭔가 상하체의 꼬임을 만드는 작업을 하잖아. 힘 빼고 백스윙 천천히 올려다 탑에서 빨리 일을 한다고 그게 비거리가 가는 게 아니야. 오히려 그거는 공 정타 확률이 안 맞아. 왼쪽이 무너지지 않은 상태 유지하면서 텐션을 계속 만들어줘야 돼. 알지? 그럼 여기서 그 텐션이 이제 오히려 풀어지게, 그 강한 텐션이 꼬임이 풀어지는 것만 해도 거리를 멀리 보낼 수 있는 거. 이제 체중의 흐름이 살짝 들어오면 더 많이 가는 거야. 들어와서 그럼 임팩트에서만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나머지는 던져진 헤드에 따라가는 거야. 텐션만 한번 만들어보자. 그렇지, 골반 먼저 움직이는 게 아닌 거 알지? 다시 쭉 올라가 보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누구야? 그렇지, 헤드가 올라가고 더더더더더더더. 자, 손 위치는 항상 명치 앞에 더더더더더더더 이렇게 가야 돼. 알겠지? 아직은 습관이 있는 게 자꾸 올리려고 그래. 그럼 공간이 또 좁아지잖아. 쭉, 그렇지, 판을 놓으면서 그렇지, 그리고 그렇지, 이렇게 헤드 딱 잡아주고 더더더더 올리지 말고 올리지 말고 그렇지, 이 텐션을 여기서 강하게 만들어주라고. 그리고 그 텐션 유지하고 그대로 내려오고. 오케이, 그렇지. 그러면은 하체 모션이 여기 나오고 살짝 들어가지. 그리고 손은 몸에서 계속 멀어질수록 아마 텐션이 더 강해질 거야. 그리고 그대로 내려오고. 오케이. 왜 이거를 텐션을 유지하면서 오냐? 일관성도 찾아야 되니까. 넌 어떻게 하냐면 자꾸 손이 올라가. 쭉 가. 그러면 헤드가 올라가면서 손이 로테이션 되고, 여기서 더 텐션을 느끼고 싶으면 더 손을 저기 반대 방향으로 밀어줘야 돼. 엄청 숨도 못 쉰다고 했잖아. 여기서 팍 푸는 게 아니고 이 텐션을 유지하면서 다시 제자리. 이제 백스윙은 너무 좋다. 백스윙은 너무 좋고, 자 이제 내려올 때도 이 공기압을 살짝 주면서 내려와 봐. 그렇지, 이렇게. 너의 또 두 번째 문제가 뭐야? 항상 앞선에서 깎아치는 거잖아. 그럼 여기가 치고 나서는 이쪽이 공간이 또 많아지잖아, 임팩트 때. 오케이, 자 공격을 주면서 천천히 텐션 유지하면서. 그렇지, 이런 느낌이야. 어때? 뭔가 체중이 다시 제자리로 오면서 들어오지. 오른쪽에 있는 체중을 가지고 그대로 제자리가 아니지. 그것만 느껴도 돼. 다 늘어나 늘어나 늘어나. 그리고 탕 풀리는 거야. 근데 여기서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해? 여기서 힘 빼고 있지. 힘 빼봐. 힘 빼고 있다가 여기서 어떻게 막 이렇게 치려고 하는 액션이 있잖아. 오히려 그게 브레이크 걸리는 거라니까. 정타에 맞았는데도 공이 안 가. 그러니까 더 세게 치는 거야. 오우, 잘 쳤다. 그냥 집에 가. 끝났어. 편하네. 이게 지금 세게 쳤냐 이 말이지. 아니잖아. 그리고 힘 주고 쳤냐 이거지. 아니잖아. 그런 걸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그 몇 번의 고생을 한 건데. 여기 이 타점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쳤더니 다 뽕샷 하이볼. 여기 페이스 여기 있는데 여기를 왜 찍어 치는 거야. 맞지? 그래서 이제 뭐 할 거냐면, 맥길로이 알지? 네. 맥길로이가 백스윙만 헤드스피드가 100마일이래. 네? 백스윙 헤드스피드가. 네. 지금은 이제 꼬임을 유지하면서 차분하게 가잖아. 이 텐션은 계속 유지하면서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거를 하면 훨씬 더 헤드를 잘 느끼면서 던질 수 있어. 무릎을 살짝 앉았다가 올라가는 느낌을 주고 이렇게 한번 해볼 거야. 예! 그래서 우리 몸이 조금 쭉 들려도 돼. 근데 뒤집어지면서 들리면 안 돼. 내가 뭐라 그랬어? 이 텐션을 유지하면서 빵! 빵! 쳐! 들!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그리고 방금 여기서
했다가 풀렸지. 네. 그게 또 헤드스피드야. 아. 이렇게 해놓고가 아니고 아. 방금 전에 지금 그냥 저절로 제자리로 오지. 네. 이게 헤드스피드인 거야. 아. 여기서 바람개비를 방금 그 느낌을 살짝 주고 이렇게 해보는 거야. 제자리까지 다 오는 거야. 어. 스탠스 넓히고 쭉 넓혀 쭉. 오케이. 자, 등판을 최대한 잘 사용하면 되고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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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잘한다. 계속! 계속? 오케이. 자, 여기까지. 잘했어. 지금 여기서 하나만 추가하자면은 선생님 봐봐. 이렇게 옆으로만 하는데 우리 중심이라는 게 있잖아. 좌우도 있고 앞뒤도 있고 위아래도 있어. 이제 이 위아래를 잘 써야 돼. 디딤바를 쓰려면 어쨌든 중심이 백스윙 때는 뭐 이렇게 펴져라 이런 건 아니지만 중심이 아래쪽에 있는 것보다는 위에서 아래에서 오는 게 편하겠지. 지금은 중심이 아래에서만 하거든. 어때? 살짝 중심이 위로 올라오지. 디뎌지는 게 저절로 들어와. 해봐.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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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계속!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 둘! 오케이, 괜찮아. 왜 이렇게 가벼워요? 가벼워요? 갑자기 너무 가벼워졌어. 그 텐션 안에서 체중의 흐름을 이제 가지고 네. 노는 거야. 네. 백스윙을 지금 빨리 하자가 아니고 제자리 안에서도 체중을 막 발바닥에서 앞뒤 뭐 좌우 다 가지고 놀아야 돼. 그걸 이제 익히는 거야. 한 번만 느끼면 돼. 한 번만. 팔꿈치 밑으로는 완전 릴렉스 해야 돼. 나이스. 어? 나이스. 방향도 좋고 클럽 스피드 113마일 떴다. 지금 내려올 때 빨리 했어? 오히려 올라갈 때 빨리? 올라올 때. 그러니까 내려올 때도 뭔가 힘없이 빨라지는 네. 거야. 그때 디딤발도 생기는 거고. 근데 기존에는 어떻게 했어? 그냥 내려올 때만. 그 힘 빼고 천천히 올라가서 다들 이렇게 친다고. 네. 정타 확률이 한 10개 치면 하나? 그 하나만 바라보고 치는 거야. 이제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천천히 아까 그 고무줄 텐션 느낀 그대로 잡고 그 안에서 체중의 흐름을 살린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조금 오버한 거거든? 그러면은 스피드가 엄청 빨라. 거리도 많이 나. 나는 지금 내려올 때는 오히려 내려올 때 그냥 힘없이 툭 친 거거든. 힘 빼고 툭 쳐라라는 그 프로들 말을 잘 생각해야 돼. 진짜 힘 빼고 툭 친다고 거리 나는 건 아니니까. 업! 둘! 셋! 넷! 리듬 살리고 빠른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지! 잠깐만 힘 다 빠졌어. 그 불필요한 힘은 빠져도 돼. 어우, 좋다. 근데 오히려 방향이 똑바로 가지 않아? 네. 그런 스피드도 올라왔어. 그러니까 비거리를 내기 위해서 이제 방식이 아, 탑에서가 아니었구나만 너가 이제 깨달으면은 이제 다른 세계관으로 들어가. 네. 이 힙으로 날 절로 밀어버린다 생각하고 빵. 아니지. 여기 공격. 빵. 빵. 빵, 빵. 근데 몸이 아직 좀 떨어진다. 네. 누르면서 떨어져. 네. 어때? 안 떨어지지? 네. 올라가지? 네. 이게 중요해. 네. 자.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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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릴렉스. 오른쪽 어깨 릴렉스. 손은 제자리까지만. 그렇지. 업, 업.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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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오른쪽 어깨 이렇게 항상 릴렉스 해야 돼. 혼자서 한 세 번. 그렇지! 그렇지! 업! 더! 탑! 어우, 나이스. 어우, 잘 쳤다. 고생했어. 승현이의 목적은 한 앞으로 2개월 정도는 나사를 쭉 조여놓고 네. 풀 때는 확실하게 백스윙에서 좀 풀고 이렇게 하자는 거야. 네. 그러면은 아마 내가 기존에 비거리를 막 내려고 했을 때 패턴이랑 다르구나. 그것만 깨달아도 되는 거지. 고생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스윙 좀.